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벅찬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할 수 있을까? 제가 느끼는 이 벅찬 감동이 여러분에도 똑같이 전달이 되면 좋겠어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 이 작은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면 듣는 이들의 심령에 살아나는 변화 역사는 일어날 수 없어요. 지식으로 전한 말씀은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무리 부족한 입으로 전한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어휘를 잘 사용할까? 어떻게 저렇게 맛깔스럽게 표현을 잘할까? 아, 저는 진짜 그게 안 돼요. 난 참 어휘가 부족하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단어는 더 잊어버려서 더 안 되나. 저는 진심을 토해내서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참 맛깔스럽게 말 표현을 하면, 아, 그래, 그렇게 표현하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나도 좀 저거 잘 기억해놨다가 써먹어볼까? 전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목사님 설교 듣지도 않지만, 어쩌다가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하길래 사람들이 좋아하나, 그러고 한번 들어도 나는 흉내도 못 내고 따라도 못 가거니와 할 수도 없어요. 저는 나오는 대로 합니다. 근데 나오는 대로 하니 둔탁하기가 그지 없다라는 거,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봐주시겠죠. 오늘 말씀 룻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룻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준 보리 한 에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아주 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일어나다라는 말의 히브리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에는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힘을 얻다라는 의미도 있고, 참 재밌는 의미가 새로 다시 시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른 하나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 이 룻이 이삭을 주러 이제 일어나는 이때가 어느 때이냐? 바로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룻이 일어나는 거예요. 룻은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냐? 이전에 룻은 이삭을 주면서 혹시라도 내쫓길까 봐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떨리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함께 밥을 먹고 나서 이삭을 주게 된 룻은 이제부터 당당해진 거예요. 힘을 얻고, 무슨 힘? 보아스가 나가서 이삭을 주어라. 어느 정도 이삭을 줄게요? 내가 내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말했으니까 마음 놓고 이삭을 주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삭을 죽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삭을 주울 때와 지금 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일어날 때와는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힘을 얻었어요. 무슨 힘을 얻은 거예요? 이삭을 마음 놓고 주울 수 있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힘을 얻은 거예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렇다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인생은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세상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따라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사람이냐면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너무나 엄청난 약속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신 분입니다. 그 분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작하는 삶은 다시 일어나는 삶이에요.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도 똑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의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루시 일어나서 라고 말한 이 쿰이라는 단어가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가 내 열심으로 열심을 내었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서 그 눈의 피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에 우리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받은 말씀은 일어나예요.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어나라는 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어나 이제 새롭게 시작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 새로운 삶은 무슨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빛을 발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가 예수 믿고 어디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일어날 때 무엇으로 일어나느냐면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로 일어나는 거고 이 땅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의 백성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만큼 당당하게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나의 가는 모든 길에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일어나셨습니까? 룻은 지금 그가 일어난 것은 이전과 다른 삶의 삶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룻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을 말한 것이냐 하면 구원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일어나서 그 모든 밥을 같이 먹고 보아스의 상에서부터 밥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의 밭에 일하는 일꾼들이 같이 룻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가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그 일꾼들이 일을 하는 곳에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보아스의 일꾼들 그 곳에서 이삭을 주는 소녀들과 함께 그 추수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는 일을 하니까 사실상은 보아스의 일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을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딸에게는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사기 7장에 가면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똑같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지금 저기에 미디안 군대들이 가득 하고 기드온은 300용사밖에 없었어요. 이 작은 인원으로 저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 같은 저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을까 두려워 떨 때 주님은 일어나서 저 진영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 진영으로 간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실지를 그 귀로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의심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일어나서 진영으로 내려가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중요한 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어서는 것은 성경에는 룻이 일어나는 걸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일어나는 것은 곧 누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행보를 할 때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이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냐? 우리 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 룻은 가난한 자였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자였어요. 그 소망이 없는 자를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절에서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사단이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려서 정말 가련한 자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가난한 사람, 여리고 연약하고. 룻이 바로 여리고 연약한 가난한 자였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여리고 연약합니까? 이와 같이 여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드시옵소서. 손을 든다는 얘기는 이 손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해요. 주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우리 심령이 가난해서 정말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복입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내게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님만 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 있는 자인데 졸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거기서부터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세상 세월 따라가지 마시고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줍는다라고 말하는 단어 라콰트라는 단어는 줍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주어 모으다 모아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아들이다, 주어서 모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룻을 통해서 이삭을 줍는 거로 표현되었지만 주님은 알곡을 모아들여서 곡간에 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 자시였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끼를 요즘에 주일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보니 추수꾼이 앞에서 보리를 베고 나가고 소녀들은 이삭을 줍고 그러면서 이 추수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주님이 모으고 계시는 추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추수를 이루시고 마태복음 25장 32절을 가면 33절까지 그 모은 자들을 주님께서 각각 구분하여 나눈다 그래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누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키를 두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무슨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세요? 지금 모아드리는 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룻기를 나누고 살펴보는 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모아드릴 때 떨어진 이삭 하나도 주님은 죽기를 원하셔서 이 룻과 같은 여인을 사용해서 이삭을 죽게 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가난한 심령, 주님을 찾고 찾아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는 여자를 주님이 신부로 맞아들이며 신부로 맞아들이기 전에 그 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삭을 주어드려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 일에 참여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이 룻과 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당장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진 자로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룻이 일어나서 이삭을 주러 가는 이것에 불러 모아드리는 것의 중요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5장 7절, 8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굳건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의심하지 않고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해야 될 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오셔서 추수를 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명령한 것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에게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고. 그에게 줍도록 허락을 하고 책망하거나 꾸짖지를 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이 칼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책망하다는 얘기는 상처 주다, 부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꾸짖다라는 가알이라는 단어는 무너뜨리다, 비난하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부끄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비난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 같이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하지 말라. 이것을 금한 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때 그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 이방 여인에게는 그 이삭을 보아스 밭에 와서 죽지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말고 잘 죽게 내버려 주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소년들에게 보아스가 명령한 것은 곡식 다발에서부터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꾸짖지 말라는 이 말씀, 책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걸 말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결단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음의 약속이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책망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룻이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죠.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룻과 같으냐,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의 가운데 사는 자로 내가 사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말씀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삶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성이 다 씻겨져서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자, 바로 죄를 깨달을 때 주 앞에 회개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또 애통하고 통회하면서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책망할 것이 없는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서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먹되 이 보아스가 이제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NIV에서 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핸드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베스라는 단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주먹씩 뜯어서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한 주먹씩 뜯어서 핸드풀. 하나님이 이제는 룻에게 말씀을 주되 조금씩 받아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풀 뜯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풍성하게 말씀을 점점 더 주시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갖고 그 믿음의 행보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에게 죽게 하고 하는 아잡이라는 Leave her alone. 그 딸이 그것을 잘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너는 열심히 그에게 이삭을 더 털어서 더 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King James Version for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그만큼 주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 영원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룻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행한 건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만 했어요. 그 이삭을 줍는 이유는 그것을 줍지 않으면 자기도 굶고 자기 어머니도 굶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의 말씀을 먹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이 한 다발씩 뜯어서 룻에게 주게 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점점 더 깨달음이 증가되어지고 점점 더 말씀이 여러분한테 꿀처럼 달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주십니다. 그가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보리 이삭이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알아보고자 하는 것. 룻이 주어 모은 보리 이삭은 한 에바더라. 자, 이 한 에바라고 말한 것은 약 22리터 정도의 양이 한 에바입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어느 정도 주었는가? 그러니까 17절에 말하고 있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렇게 말해요. 저녁까지 줍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인 부분을 볼 때에는 이가 저녁까지 주었다라는 이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옐렙이라는 단어와 차바시라는 단어. 옐렙 차바시라는 거는 그가 저녁까지인데 어느 저녁까지냐면 추수가 다 끝나서 완전 라스 미니까지 그는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라스 미니까지 끝까지 이삭을 주어서 그가 모아서 가진 이 한 에바는 에스겔서 45장을 가면 24절에서 25절에 새로운 성전,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릴 때 소재로 드려지는 양이 한 에바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었던 한 오멜,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먹는 양식의 10배를 합치면 한 에바가 됩니다. 여기서 열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드라는 그 알파벳이 열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 요드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완전히 completely,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요드라는 단어, 십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명나무로 그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과 끝인 분이에요. 이 모든 일을 시작이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끝마치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이 하루 해 끝 마지막 이것이 한 에바를 거둬들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이 한 에바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찾았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루 추수를 마칠 때 그 거둬들인 보리 이삭의 양 한 에바는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자까지 다 추수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정말 정결하고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룻기 2장 18절을 보면 룻이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말해요. 이 한 에바, 그가 배불리 먹고 거둬들여서 남은 것을 이 시어머니한테 갖다 줬다라는 이 의미는 결국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갖다 주었다.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우리가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요한복음 6장을 보니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이 거둬들인 게 열두 강주리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두 강주리는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룻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배불리 먹고 5천명이 먹고서도 남은 광주리가 12개고 4천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였어요. 자, 12광주리는 이 유대인 이스라엘 12지파 족속이고 나머지 7광주리는 바로 7 가난 족속, 이방인, 죄인들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먹고 남도록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도 봉양하게 하는 의미가 로마서 1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 룻이 배불리 먹고 거둬들인 이삭을 나오미에게 가서 봉양하는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이 유대인 나오미에게 가서 이삭을 거둬들이고 봉양을 한 이야기 같이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 룻이 배불리 먹은 것은 이방인의 수가 차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한 유대인에게도 또한 한 에바 남은 자들을 거둬들여서 그 모든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룻이 거둬들인 이 한 에바의 보리 이삭,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전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남은 자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배불리 먹고 남아서 그러한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일에 쓰임받는 루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서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나만 먹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안 돼서 받은 은혜가 뭔지 맨날 은혜는 받았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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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을 부르면서도 매일매일 얼굴에는 인상 쓰고 힘들어서 고통하면서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룻은 분명히 보아스와 밥을 먹은 후에 일어설 때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고 일어선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고 더 이삭이 그에게 주어져서 결국은 한 에바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매일의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주셔서 내가 먼저 배불러지게 되어져. 여러분 심령이 먼저 배부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정말 내 심령이 배불러서 풍요가 넘쳐야죠. 평강이 넘쳐야죠.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서 그들도 그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거둬들이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도록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예비하세요.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주님이 다 일하시고 우리는 그냥 오늘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준 은혜를 내가 열심히 먹고 배부르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허락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면 말하고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보고 결국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는 열심히 그냥 내가 준 은혜를 누리고 내 안에서 먹고 배부르고 충만해라. 그 은혜로 행복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그 행복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기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행복한 것을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이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은 해처럼 빛나야 돼요. 환하게. 오늘 아침에 한국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서 얼굴이 완전 잿빛 같았었다 그래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사실상 참 힘든 얘기를 제가 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만 들어라.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회개하라 그랬어요. 말씀 듣고 회개만 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변화됐다라고 옆에 있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잿빛이 사라지고 그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그 입에서 고백하는 게 목사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이 아픔을 이해할 분도 예수님뿐이고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저 지금 기쁩니다. 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내 방법으로 내가 뭔가를 할 때는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거기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은혜로 충만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리 한 에바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